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건강한 아침입니다. 내가 이제 어제 이곳에 와서 동영상으로 이제 주변을 세세히 촬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여기서 한 4시간 걸리는데 거의 중간 지점까지 갔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동영상을 틀어봤더니 녹음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와이어리스 그 선이 없는 이 마이크로폰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것을 장착해서 작동을 시켰는데 뭐가 잘못돼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그 세콰이어, 킹스톤 국립공원 이 두 곳을 또 네 번째 오게 된 거예요. 뭐 좋은 소식이죠. 자, 이것은 옛날에 그 세콰이어 나무가 수령이 한 3000년 정도 되었을 그런 규모예요. Maybe 더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늙어서 이렇게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이 나무 속이 이렇게 비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연로하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서 있었겠죠. 뭐 수백 년 서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기 이렇게 펠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옛날에 그 1800년대 후반에 이곳에 그 벌목꾼들, 그 불법적으로 와서 벌목하던 사람들, 또 이후에 그 벌목꾼들의 그 불법 벌목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기병대가 여기 일개 소대가 파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병대들이 여기에 주둔했던, 그러니까 캠프 베이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구형 잠수함 또 신형 잠수함 이렇게 여러 번 그 잠수함 내부를 들어갔었는데, 이 정도 그 잠수함 규모면 굉장히 큰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잠수함은 뭐 어뢰실, 엔진실, 또 수병실, 장교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잠수함은 이렇게 얕고 작아요. 샤워실도 뭐 겨우 이렇게 사람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물 조금 적시는 정도로 해야 되고, 침대도 뭐 아주 겹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잠수함 내부를 꾸민다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잠수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구루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구루터기는 이름이 마크 트웨인 추리, 그러니까 톰 소여의 모험과 그 허클베리 핀 그 작가의 이름입니다. 저기 미조리 허니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 그 마을 전체가 마크 트웨인과 톰 소여, 허클베리 핀의 유적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화면을 잠시 옮겨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1875년에 마크 트웨인의 나무가 이렇게 잘렸습니다. 도끼와 뭐 톱질을 해서 이렇게 밑에 잘라서 윗지로다가 아마 들어올려서 쓰러뜨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데, 자, 이쪽으로 옮겨가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요게 이제 아래 부분이겠어요. 이 나무는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슬라이스해서 가 있습니다. 거기 벽면에 굉장히 큰 규모로 서 있는 것이 이 마크 트웨인 세콰이어 추리고 또 런던에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에도 보내주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리고 16피트를 잘라서 그 필라델피아로 반출을 했어요. 불법적으로 이 나무에서. 그러니까 한 5미터 가량을 잘라서 기차편으로 이제 필라델피아를 가져갔는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운송을 해갔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항의하고 아마 중앙정부에까지 문제가 그 제기돼서 그 필라델피아로 간 그 캘리포니아 팍스라고 하는 그 이 나무의 일부분을 다시 이곳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저께 여기에서 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사람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히든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이곳에 그 1872년에 지은 그 통나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그 유래가 여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72년에 그 이스라엘 감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그 브라더들이 지었는데, 이 여기에 이제 그 아마 그 벌목하는 캠프 베이스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훗날에 그 상점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진출한 그 레인저의 가족이네요. 이 사람 사진이 여기 아래 또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레인저 국립공원 관리국 사람이고, 부인, 가족, 그리고 이렇게 동료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 1890년에 After the park was created, the U.S. Cavalry came to protect the tree. 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이곳의 모든 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기병대를, 이 기병대원이죠, 기병대를 여기에 파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02년에서 1909년 이 사이에 국립공원 그 레인저들이 이제 결성이 되어서 기병대는 이제 철수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 무장 레인저들이 이 공원을 관리했다 하는 이제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 안에를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물론 뭐, 나무도 많은 데지만, 이렇게 얇게 켜서 이렇게 만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온돌이 없기 때문에, 온돌은 한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벽난로가
집안의 그 온기를 유지해주고 또 주방 시설도 됩니다. 저기에 뭐 매달고 놓고 장작불 지펴서 음식 해먹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쪽에 그 오랑캐 민족이 아이들하고 한두 가족이 10명쯤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야말로 천지가 진동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저편으로 간 사이에 내가 여기에 카메라를 세우고 다시 이 케이블이 있는 마이크를 장착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가 남북 전쟁 당시 북군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이름을 딴 국가 지정물, 그랜트 장군 추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 지정 크리스마스 추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훗날에 그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을 했고, 그가 사망해서는 지금 맨하탄 그 리버사이드 철치에 있는 그곳에 그 언덕에 바로 옆이죠. 거기에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큰 돔 형식의 그 건물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그랜트 대통령의 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이 나무는 윗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만 82m. 연세는 1700세입니다. 1700세 우리 뭐 고구려 시대에 후기에 이 땅에 그 뿌리를 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1258톤으로 추정이 되고, 저 윗부분에 그 굵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의 지름이 1.4m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는 큰 나무의 그 본체의 굵기 정도 되는 것이 이 나무에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쪽에 멀리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 나무의 밑부분 둘레 31m입니다. 그리고 직경 12m입니다. 버스 길이가 이 나무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그랜트 장군의 추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나무가 그 그랜트 장군 추리의 뒷부분입니다. 옆부분이네. 이것이 이제 화재로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에 탔는데, 이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나무 그 세콰이어 추리는 거의 이렇게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 뭐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사람이 방화를 한 것이 아니고, 이 학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 로키 산맥에 다니면서, 그 캐나다 로키 산맥 그리고 미국의 로키 산맥을 다니면서 제가 그 레인저들과 또 대화하면서 이러한 것에 그 지식이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터득한 그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의 동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지식이 될 듯해서 제가 이제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로키 산맥에 자라는 그 삼나무들은, 그러니까 옐로스톤도 마찬가지예요. 옐로스톤에 늘 화재 발생합니다. 그리고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에 늘 화재 발생하고,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 화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세상 사람들은 뭐 번개가 내리쳐서 불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산에 사는 사람의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 마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서 화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부싯돌 그 마찰의 그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라서 서 있는 나무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쓰러지면서 다른 나무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바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오레곤 그 밀림지대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러한 것을 유추해 볼 때 이 나무도 위에서 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질 때, 이게 가지가 부러질 때는 보통 말라서 부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밑부분에 이렇게 불에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통방통한가 하면, 이 세콰이어 나무나 그 레드우드 삼나무 계통은, 제가 자리를 잠깐 비켜주겠습니다. 삼나무 계통은 그 솔방울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후손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아주 그 묘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씨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솔방울이 떨어지고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 겉에 있는 부분이 타면서 그 씨앗이 그때야 튀어나와서 땅에 묻혀서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드우드 또 삼나무 이런 세콰이어 나무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는 조물주의 그 신묘 막측한 그러한 계측에 의해서 그렇게 제작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조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화재가 이러한 그 밀림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숲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민가 쪽으로 그 화재가 큰 피해를 입히면서 이전되지 않는 한 그 화재를 그 산림 그 소방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 번지지 않게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다시 싹을 트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옐로스톤에 이번에 옐로스톤을 갈까? 옐로스톤이 아니고 제가 그 오레곤 쪽으로 해서 몬타나를 갈까? 지금 그 동선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뭐 필요하면 또 옐로스톤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몬타나로 또 가면 됩니다. 뭐 어딜 가든지 뭐 내 맘이지. 뭐 스케줄이 어딨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 제가 그 화재 현장에서 직접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